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아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? 이런 생각하는 분들 진짜 많으시다. 그쵸? 왜냐면 나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. 티코에 그랜저 엔진 오일 넣는 거랑 똑같다고. 안 돼! 그게 잘 안 돼. 어떡하지? 일단 해보세요. 진짜 재밌어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정말 오랜만에 기타 영상을 갖고 왔어요. 다른 거 치고 있거든요. 뭐냐면 조금씩 보여드리긴 했는데 뭔가 풀로 보여드린 적도 한 번도 없잖아요, 그쵸?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고요. 뭐 연습을 더 하고 완벽하게 찍을 수 있지만 어쨌든 과정을 또 남겨두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튜닝을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. 네. 일단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 건 너에게 난 나에게 지겨워 죽겠어. 근데 사실 아직 끝부분은 못했어요. 왜냐면 약간 질려가지고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. 근데 진짜 오랜만이긴 한데 한번 해볼게요. 지금 바로 방금 받기. 기타가 좀만 더 좋았더라면 장애는 도구 탓을 더 좋은 기타였다면 더 좋았을 수 있어요. 기타줄을 갈아야 되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. 이런 싸구려 기타에 엘릭서 그 비싼 줄을 끼우는 게 티코에 그랜저 엔진 오일 넣는 거랑 똑같다고. 아, 근데 그렇게라도 좋아질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. 그쵸? 이거 바디로 어떻게 못하니까 줄이라도 좋은 거 써보겠다는 일념으로 지금 언제 갈지 약간 고민 중. 여튼 그렇습니다. 다음 곡. 아, 이렇게 넘어가도 되나 몰라. 마일러브 한번 해볼게요. 기록을 하겠다고 킥이 켰는데 선생님들 제가 너무 답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그래도 많이 나아졌잖아요. 제 친구가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. 워커홀릭. 근데 그거 보고서 진짜 많이 들었다고 자기 집 깜짝 놀랐다고 이러면서 저한테 신청곡 던져놓고 갔어. 연주해달라고. 지금 연주할 게 쌓여있어요. 너무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렇게 친구들이 아 이거 연주해줘 해가지고 한 것도 많고 그래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지금 My Love. 아 근데 이거 쉽지 않은데. 오케이. 피크가 그지 같아서 그럴 수도 있어. 어떡하지? 지금 약간 그 계단에 온 것 같아요. 왜 성장곡선 보면은 확 올라갔다가 평지였다가 확 올라갔다가 평지였다가 이렇게들 한다 된다고 하잖아요. 지금 한 계단 올라왔는데 지금 약간 평지인 것 같아요. 최근에 근데 계속 그렇게 느끼기는 해. 아 그냥 뭔가 짜증나.
오랜 시간 인내심을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성격이 좀 급해요. 아 왜? 아니 근데 피크를 못 잡겠어. 나 피크 잡는 법을 잘 모르겠어. 유튜브 보면은 막 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딱딱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래요. 안 돼! 그게 잘 안 돼. 열로 열로 얘로 바꿔볼까? F코드는 언제 잡나요? 손이 너무 아파요. 막 이러면 사람들 다 똑같아요.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. 연습하세요. 연습하면 괜찮아집니다. 네, 맞는 말이에요. F도 저 처음에 소리도 진짜 안 나거든요. F가 F를 이렇게 검지손가락으로 1번 프렛을 다 잡아요. 그리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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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는 건데 소리를 이거 제대로 못 누르면 소리가 이 소리가 안 나. 이 소리 나요. 빨래판 이 소리 나. 진짜 하나도 소리가 안 나.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이렇게 각 잡고 딱 쳐치자 하면 그래도 좀 나죠? 조금 안 하네. 안 나. 오케이 연습을 하자. 저는 기타 약간 추천해요. 주변 사람들한테. 물론 힘들어. 물론 힘들고 손가락도 아픈데 재밌는 것 같아. 혼자서 기타 독학을 한다? 뭐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진짜 정말 쉽지 않아. 그래서 나는 뭔가 친구랑 같이 하거나 주변에 이제 분명히 기타나 악기 같은 거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분들을 구해서 같이 하는 거 추천. 추천 개추천. 생각보다 기타를 사놓고 안 치는 사람들도 많고 사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옛날에 쳤는데 지금은 안 치는 사람들도 많아요. 그리고 기타 아니고 다른 악기 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. 제 친구들 중에 기타 있는데 안 치는 친구도 있고 피아노 치는 친구도 있고 플루트 하는 언니도 있어요. 그래가지고 합주하기로 했어. 그리고 저는 프로필에 막 취미 특기 이런 거 이제는 기타라고 적을 수 있어. 물론 잘 치는 건 아니지만 칠 순 있잖아요. 그쵸? 이 정도 치는 게 어디야.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? 이렇게 딱 오디션이랑 가가지고. 근데 여러분 어쨌든 저 빨리 성장하고 싶어. 아니야 이러면 안 돼. 그치? 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차근차근 천천히. 그래도 그치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잖아. 빨리 하고 싶어. 빨리 간지럽지 왜? 글쎄 그렇습니다. 어떡하지? 예, 그렇답니다. 그랬어요. 아, 더워. 저 선풍기 좀 틀고 올게요. 아, 더워. 오늘 그냥 아무것도 없지만 수다 타임 한번 해볼게요. 진짜 말이 너무 하고 싶어, 말이. 이게 돼가지고 또 친구들 안 만나다 보니까 너무 밖에 안 나가. 진짜. 제가 밖에 나가는 거? 진짜 산책하려고. 그리고 브이로그 했을 영상 찍으려고. 나가는 거 말고 없어요. 나가질 않아. 큰일 났네. 어떡하면 좋아. 그냥 오늘 얘기 시작한 김에 이것저것 또 얘기를 하자면 유튜브로 막 브이로그나 사람들 막 이런 영상 찍게 된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.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아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볼까? 이런 생각 하는 분들 진짜 많을 거야. 그쵸? 왜냐면 나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. 좀 그런 게 있었어. 내가 이걸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? 이런 생각을 조금씩 사실 좀 하잖아요. 아 유튜브 한다고 너무 우습지 않을까 내 모습이?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. 그냥 하자 이러고 시작을 했어요. 나는 사실 그러고 시작을 했어. 근데 진짜 난 정말 강추. 유튜브 강추 1번. 아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체계적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. 그냥 재밌어. 어쨌든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아 뭘 찍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재밌고 편집 기술 같은 것도 익힐 수 있단 말이에요. 처음에 편집할 때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. 편집 이 프로그램이. 그래서 영상을 작업을 하다가 재생을 했는데
소리는 나오는데 영상이 안 나오는 거야. 왜 안 나와? 왜 안 나와? 지금이면 5초면 끝나. 몰래 처음엔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되지? 인터넷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. 안 돼. 아, 저렇게 저렇게 해보세요. 안 돼. 진짜 그거 가지고 진짜 30분 동안 헤맨 것 같아요. 근데 나중에 딱 그걸 발견하고 나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됐고 또 막 영상에다 이제 자막을 얹었는데 자막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근데 똑같은 자막인데 이 영상 클립에서는 나오는데 저 이 영상 클립에서는 또 안 나와. 이런 상황이야. 그거 가지고 또 한 30분 씨름했지. 자막 하나 다른데 30분 씨름해가지고 결국 또 이제 어떻게 알아낸 거죠?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서 이제는 편집도 되게 금방 해요. 물론 절대적인 시간이 조금 그래도 걸리기는 해. 근데 처음 편집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빨리 한다. 그래서 그 편집하는 재미도 있고 또 평소에 연락을 많이 하지 않았던 지인들도 유튜브 보고 막 잘 봤다고 연락도 해주고 그렇게 연락 오면 되게 고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나한테는 진짜 순기능이 더 많은 것 같아. 유튜브를 시작하게 됨으로써 안 좋아진 건 그냥 목이 거북이처럼 이렇게 똑바로 서서 작업이 잘 안 돼. 이렇게 이런 게 편해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데가 좀 안 좋아진다. 는 거 빼고 정말 재밌는 것만 있는 것 같아.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나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유튜브 추천해주고 다녀. 나랑 아마 개인적으로 연락했던 사람들은 다 내가 유튜브 하라고 너무 재밌다고 막 이랬을걸요? 진짜 재밌어요. 나한테 막 유튜브 하라고 추천해주는 사람들은 다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었어. 그러니까 오히려 유튜브 안 하는 사람들이 아 컨텐츠 뭐 할까? 아, 물론 진짜 필요한 고민이고 정말 중요한 고민이긴 한데 안 한 사람들이 유튜브 뭐 할까? 아 근데 카메라를 사고 시작해야지 라고 하고 오히려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냥 이 핸드폰 카메라로 시작해. 일단 해봐. 생각보다 별로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해봐.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딱 맞는 것 같아. 진짜 일단 해보세요 여러분. 진짜 재밌어. 영상 편집도 할 수 있고 이것저것 자막도 넣을 수 있고 하는 기술이 있다는 것도 일단 되게 좋고 어디 가서 뭐 아는 척 좀 할 수 있잖아요. 또 비디오로 만드는 블로그 같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기기에도 괜찮고 물론 막 감성 브이로그 하려면은 쉽지 않죠. 막 예쁘게 구도 다 잡아야 되고 막 근데 그렇게 안 할 거고 그냥 나처럼 대충 해. 대충 찍고 그냥 그렇게 해요. 막상 시작하니까 또 아, 남들이 어떻게 볼까 막 이런 생각 잘 안 하게 되더라고. 딱히 먹을 게 없어서. 아 그리고 저 요즘에 제가 내만 드라마에 빠졌다고 했잖아요? 그 드라마와 관련된 클립을 막 찾아보다가 어떤 예능에서 그 남자 배우가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너무 좋은 거야. 심지어 그 드라마 OST도 아니야 다른 드라마 OST인데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 노래를 중국어로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공부 중이에요. 제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가 중국어였거든요? 그래서 기본적인 막 실 이런 것 좀 알아. 뭐 그런 거 있죠? 그래서 하고 있어. 말 없네.